iFinance Victoria 대표 최형태라고 합니다. 아, 제 이름이 좀 남자 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하셔서 사장님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일단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저희 회사는 지금 설립한 지 10년 차 됐고요. 멜번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뭐 시드니, 브리즈번, 뭐 많은 지역에서 고객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저한테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요약해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왜 브로커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출 기간의 유형과 자격 조건, 투자 융자 투자 전략, 자산을 활용한 투자 전략, 그리고 네거티브 기어링, 포지티브 기어링으로 구성된 투자 등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서 제가 좀 간단히 정리해서 넘어가는데,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왜 브로커를 이용해야 되나요? 그냥 은행에 가면 되지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요약해 봤는데요. 저희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면 한 명의 브로커가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문 조언을 드리는데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경험이 많은 브로커들은 그냥 대출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주택 대출 정기적 검토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재정 상황에 맞게 맞춤형 재무 조언도 해드리고요. 저희가 뭐 론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책까지 같이 상담하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대출하시면 그냥 은행을 생각하시는데요. 호주에는 40개가 넘는 대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이저 4, 대부분 메이저 4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메이저 4 예를 들어 웨스펙, CBA, NAB, ANZ 뭐 이 정도 은행은 다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말하는 이제 다음 등급은 First Tier Lenders. 뭐 쉽게 말하면 저가 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NG, AMP, Macquarie, Bankwest, Bank of Melbourne, 뭐 Saint George 이런 은행들 들어보셨죠? 뭐 이런 은행들은 저가 은행이라고 나쁜 은행이 아니고 브랜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코스트를 절약해서 그 절약한 코스트를 이제 싼 이자를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은행들인데, 저한테 많은 고객들이 이제 문의를 하셔서 제가 탑3 가장 저렴한 은행을 뽑아드리면 항상 이 first tier lender들이 탑3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소하신 그 랜더들 이름이 있을 텐데 세컨드 티어 랜더라고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 First Mac, Latro, Peppermoney, 뭐 Latitude 이런 은행들 들어보셨나요? 이런 은행들은 어떤 주요 고객들이 이제 메이저 4나 First Tier에 가실 수 없는 분들, 뭐 신용 등급이 낮으시다던가 아니면 ABN 히스토리가 18개월 이하이신 분들은 이런 은행에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은행들은 또 외국인한테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대출 기관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융자를 이용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investment strategy by utilizing equity. 그래서 equity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equity가 뭔지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호주 분들이 많이 투자 전략으로 사용하시는 게 self-managed super funds. SMSF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은 굉장히 방대해서 다음 세미나에서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코리. 이코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코리가 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될 텐데, 이코리는 그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로 보여드리면, 하우스 밸류가 1밀리언이라고 쳤을 때, 거기에 이제 대출액이 한 50만 불 껴있다고 보면, 본인의 총 이퀄이는 5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 50만 불의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은행에서 이제 이 이퀄을 이용해서 캐시아웃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은행은 그렇다고 50만 불, 아까 계산한 내 총 50만 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은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아까 보신 대로 그 하우스 밸류가 1밀리언이라고 했을 때 그 하우스 밸류의 80%까지 캐시아웃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그러면 80만 불이 되겠죠. 거기에서 본인이 갖고 계신 또 총 부채를 빼면 나머지 30만 불, usable equity,
그러니까 제가 투자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 30만 불이라는 뜻입니다. 캐시아웃 명목으로 유저블 이쿼티를 사용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수 있냐면 뭐 그 하우스 레노베이션을 하신다든지 뭐 확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음 투자 부동산을 구매하시기 위해서 디파짓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 자금으로 쓰실 수 있고 뭐 차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퀄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또 다 대출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은행에서 고려하실 때 고려했을 때 이제 또 본인의 소득, 나이, 자녀 수, 추가적인 부채들, 그다음에 전체 대출 가능한 액수들을 보고 나서 또 이제 다시 사용 가능한 이퀄리가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Finance 저처럼 경험이 풍부한 브로커들한테 상담을 하시면 지금 현재 유저블 이쿼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자세하게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까 모니카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셨듯이 2017년도에 그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때 네거티브 기어링을 없앤다고 했을 때 그 시장이 잠깐 폭락을 했는데 왜 그런지를 이해하시려면 네거티브 기어링이 뭔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한테 한국 특히 한국 고객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세요. 일단 근데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하시려면 투자용 주택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거티브 기어링이 뭔지 그리고 그 혜택이 뭔지 위험, 뭐 세금 고려 사항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어링이라고 하면 기어링은 이제 투자를 위해서 돈을 대출을 받았을 때 발생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투자 수익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인지 포지티브 기어링인지를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면 네거티브 기어링이 뭔지 일단 영어로 보면 네거티브 기어링 is a loss on your investment and offsetting this loss against your taxable income. 쉽게 얘기하면 투자 손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투자 손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그래서 income 투자 수입이 투자 비용보다 작을 때를 말을 하는 거고요. 뭐 투자 수입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이제 렌탈 수입을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investment cost는 아래 보시다시피 body corporate, council rate, cleaning, 뭐 management fee, repair, 뭐 depreciation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감안했을 때 얘기한 비용인데 그 비용이 수입보다 컸을 때 발생되는 걸 네거티브 기어링이라고 합니다. 호주 분들은 정말 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실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봤어요. 뭐 A라는 분이 연봉이 개인 소득이 10만 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부동산을 투자용 부동산을 원민열자리에 샀고 론을 80만 불을 빌렸어요. 그때 이제 렌탈 인컴을 또 이제 뭐 그냥 대략 3%라고 잡았을 때 렌탈 인컴은 3만 불이에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투자 비용이죠. 근데 비용 중에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게 인트레스트입니다. 인트레스트 이자율. 그래서 80만 불 빌렸을 때 제가 6.5%로 요즘 대략 6.5% 7% 하거든요. 보면 1년에 이자로만 5만 2천 불 정도 내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대 비용을 제가 만 불이라고 쳤을 때 모든 코스트는 총 코스트는 6만 2천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입은 3만 불인데 비용이 6만 2천 불이에요. 네거티브 마이너스 32,000. 이럴 때를 네거티브 기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너무 손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러면 이제 개인 소득 10만 불 그러니까 투자 소득 말고 개인 거기서 3만 2천 불을 가감하시면 6만 8천 불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용 부동산이 없으셨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10만 불에 대한 세금이 2만 5천 불이에요. 저기 위에 있는 거. 근데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해서 절세를 하시면 6만 8천 불에 대한 세금을 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셔야 될 세금이 1만 4천 불로 뚝 떨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 혜택을 1만 1천 불 정도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네거티브 기어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당연히
뭐 개인 소득, 부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으신지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포지티브 기어링은 뭔지, 이거는 말 그대로 투자 수입입니다. 그래서 비용보다 수입이 컸을 때 발생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당연히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포지티브 기어링이 되면 이익금이 더 많기 때문에 엑스트라 인컴이 생기고 그 인컴으로 뭐 대출받은 상환금 빨리 더 갚으실 수 있고 아니면 그걸로 뭐 further investment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지만 더블 인컴이나 아니면 하이 인컴어들은 엑스트라 인컴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많이들 질문하세요. 그러면 나한테 포지티브 기어링이 이득인가요? 네거티브 기어링이 이득인가요? 정말로 그거는 개인차가 많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개인적 상황, 현재 소득, 부채, 그리고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조언을 위해서는 재무, 그러니까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아니면 회계사, 뭐 브로커들한테 자세하게 상담하시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